2에서는요, 색의 혼합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색의 혼합은 크게 가산혼합, 감산혼합, 중간혼합이 있습니다. 자, 가산혼합은 색광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빛의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을 혼합한 것으로 혼합하면 할수록 점점 밝은 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산혼합과 감산혼합이라는 말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집에 전등을 켜게 되면 전등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밝아지게 되죠. 때문에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가산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산혼합에서는 이 빛의 3원색을 모두 혼합하게 되면 흰색이 됩니다. 이 가산혼합의 예로는 무대 조명이나 계시 갑밥 혼색의 회전혼합, 병치 갑밥 혼색의 TV 등으로 나누어지고요.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이 됩니다. 이 감산혼합은 생료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이 감산혼합은 생료의 3원색인 사연, 마젠타, 노랑을 혼합한 것으로 혼합이 되면 될수록 영도와 채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터 물감을 써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흰색을 제외하고 물감을 다른 물감의 색으로 혼합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합하지 않아야만 밝아지므로 감산혼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감산혼합의 3원색을 모두 합치게 되면 검정색에 가까운 무채색이 되고요. 이 감산혼합의 예로서는 이 컬러 슬라이드 필름이나 영화 필름, 각종 인쇄물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이 됩니다. 이 중간혼합은 회전혼합, 병치혼합이 있습니다. 평균혼합이라고도 하고요. 이 실제로는 색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혼합되어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회전혼합은 두 가지 색을 원판 위에 붙인 후 빠르게 회전하여서 두 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맥스웰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이 맥스웰의 회전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전판을 돌리게 되면 두 색의 명도와 채도가 중간 정도의 색으로 보이게 되며 이 두 색 중에 채도가 높은 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회전혼합은 생료가 혼합된 것이 아니므로 계시 갑밥 혼색에 속하게 되고요. 이 회전혼합의 경우 색팽이나 바람개비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치혼합은 여러 색들이 일정하게 있을 때 그 옆의 색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회전혼합과 같이 직접적으로 색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치갑밥 혼색 속합니다. 이 병치혼합의 원리를 이용한 효과로서는 이 베졸트 효과라고 부르고요. 신인상파 허가의 전묘화나 모자이크 직물, 인쇄, TV 영상, 오바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치혼합의 장점으로는 채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중간색을 얻을 수가 있고요. 스펙트럼의 원리를 적용해서 단색광의 순색상으로 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색계와 현색계, 관용생명, 일반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색계는 색을 표시하는 방법을 표색이라고 말하고요. 색을 표시하는 체계를 표색계라고 합니다. 자, 색을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방법을 측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색계는 측색과 표색을 하나의 관계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고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색채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현색계와 빛의 혼합을 기초로 색을 표시하는 혼색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현색계는 색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색의 삼속성에 따라서 일정한 표준을 정하여 번호나 기호 등을 사용해서
정량적으로 색을 표시하는 체계입니다. 이 현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는 먼셀 표색계 NCS, DIN,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먼셀 표색계를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혼색계는 색광을 표시하는 것으로 빛의 혼합을 기초로 하여서 색을 표시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현재는 측색학, 즉 측색의 기본 원리 및 방법과 사용에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CIE 표준 표색계를 혼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색명법은 색의 이름을 정하고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기본 색명, 일반 색명, 관용 색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 색명은요, 기본적인 색의 구별을 위해서 한국 산업 규격에서는 이 유체색을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 분홍, 갈색의 기본 12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무채색의 경우에는 흰색, 회색, 검정의 3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색상을 중심으로 기본 5색인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에 간색을 추가해서 10가지 색을 만들고요. 이 교육과 기술부에서는 20가지 색으로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색명은 계통 색명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색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여서 색의 삼속성인 색상과 명도, 채도에 최대한 가깝도록 표현하는 색명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빨강, 주황, 노랑 등의 형용사나 수식어를 덧붙인 형태로 밝은 빨강, 칙칙한 녹색, 어두운 파란처럼 붙인 것을 말합니다. 이 일반 색명은 기본 색명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용 색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전달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용 색명입니다. 이 관용 색명은 살구색, 팥색, 세피아, 에메랄드 등과 같이 어떤 예쁘게 내려오는 습관적인 색으로 지명, 장소, 식물, 동물 등의 고유한 이름을 붙여놓은 색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용 색명은 색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편리하지만 어떤 정확한 색을 구별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관용 색명의 예로는 황토색, 살구색, 주색, 페르시안 블루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페르시안 블루라는 것은 페르시아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청색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살색과 아프리카에서 지칭하는 살색이라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먼셀 표색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셀 표색계는 1905년 미국의 먼셀이 고안한 색 표시법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KS와 교육학 기술부에서 색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먼셀의 기본 원리는 영 헬르몬츠의 삼원색소를 바탕으로 하여 색의 삼속성을 계통적으로 배치하고 색상, 명도, 채도의 기호를 붙여서 3차원 색입체를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 먼셀의 색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셀은 빨강과 노랑, 녹색, 파랑, 보라에 이 다섯 가지 색을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시 간색을 추가해서 기본 열색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간색을 추가해서 20색상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0단계까지 색을 나누어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기본 10단계까지의 색상은 대표하는 숫자 5가 붙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10가지의 색상을 KS로 지정하고 이 교육과 기술부에서는 20색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먼살의 색상화는 유사한 색들로 이루어지도록 둥글게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색상환에서 거리가 가까운 색을 유사색, 거리가 멀수록 반대색, 이 정반대에 위치한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두 보색의 경우에는 색상 차이가 가장 많이 나며 이 두 색을 섞으면 무채색에 가까운 보색이 됩니다. 자, 먼살의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도라는 것은 색의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속성으로 흰색을 맨 위로, 이 검정색을 가장 아래로 두어서 총 11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완전한 검정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정에 가까운 회색을 1로 하고요. 가장 흰색에 가까운 색을 9.5로 하여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명도의 단계에 따라서 저명도, 중명도, 고명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호 N을 숫자 앞에 붙여서 무채색을 표시합니다. 자, 다음은 먼살의 채도입니다. 이 색상환의 중심에서 무채색의 축을 채도가 없는 0으로 하고 색상환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채도가 높은 색을 1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축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번호가 커지게 되고요. 이 채도 단계는 0, 2, 4, 6, 8, 10, 12, 14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채도 부분에서 1과 3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이 채도가 가장 높은 단계는 14단계의 빨강과 노랑색이 되겠습니다. 이 먼살의 색표기법은 색상을 휴, 명도를 밸류, 채도를 크로마라고 표시하고 있고 HVC로 각각 표기하여 HV/C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도가 가장 높은 빨강색의 경우 OR414로 표기하고 부를 땐 OR4의 14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OR은 빨강이 먼살의 대표 색상이 되므로 숫자 5를 붙이게 되고요. 빨강을 나타내는 기호인 R을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OR은 빨강색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4는 빨강이 가지고 있는 명도 단계를 나타내고요. 14는 빨강색이 가지는 채도 단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먼살의 색 입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살의 색 입체는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의 원을 따라서 색상, 중심의 가로축에 채도를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컬러 트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각 색의 3속성이 다르므로 모양은 불규칙한 타원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색 입체를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동일한 색상면이 나타나게 되고 가운데 명도의 축을 중심으로 반대편에는 보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색상을 제외한 명도와 채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색 입체를 수평으로 자르게 되면 동일 명도면이 나타납니다. 중심의 무채색에서 방사형을 이루게 되고 각각의 색상이 둥글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명도를 제외한 색상과 채도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이 횡단면을 정리한 것이 먼살의 색상환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먼살의 색상환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알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펴보세요. 자, 그럼 이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엄지는 명도 단계를 나타내고 위쪽으로 갈수록 고명도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명도가 됩니다. 이 검지는 채도 단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채도가 되고 엄지에 가까울수록 저채도의 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색상이 되는데요. 이 명도축인 엄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처럼 이 먼살의 색상안을 이용하는 데는 이 간단한 손모양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색계 중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1923년 독일의 오스트발트가 발표한 혼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입니다. 이 오스트발트의 색입체는 원추 모양의 쌍원추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정삼각형의 꼭지점에는 백색과 흰색, 순색을 가상으로 정하고 이 세 가지 색의 혼합량을 기호로 표시하여서 오스트발트 표색계를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혼합량의 합계는 무채색은 흰색량과 검정량을 합쳐서 100이 되고, 유채색은 흰색량, 검정량, 순색량을 합쳐서 100이 되어서 언제나 일정하다는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스트발트 색상화는 이 헤링의 사원색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노랑, 빨강, 파랑, 청록의 색에 간색을 추가해서 8가지 색을 만들고, 다시 이 각각의 색을 3등분하여서 24색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오스트발트 표색기는 먼셀 표색기에 비해서 색채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나 색채계 면에서 조화되는 두 색을 찾기 쉽게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건축이나 응용 미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발트의 색 표기법은 가운데 중심축 맨 아래에 검정, 맨 위에 흰색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위로부터 A, C, E, G, I, L, N, P라는 알파벳을 기준기호로 하여서 8개의 무채색 단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유채색의 각 순색들을 검정으로 8단계, 흰색으로 8단계, 총 28개의 마름모꼴로 된 색 좌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각각의 색 좌표들은 모두 두 개의 알파벳으로 그 좌표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 알파벳의 두 기호는 앞에 것은 흰색량, 뒤에 것은 검정량을 나타내고요. 순색량은 둘의 합을 100에서 뺀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N이라고 하면 20은 색상을 나타내고, 백색량은 5.6%, 흑색량은 65%가 되며, 이 순색량은 100에서 백색량과 흑색량을 더한 값을 뺀 값으로 29.4의 순색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먼셀 표색계에 비해서 색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스트발트 색입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삼각 구도에서 회전체인 이 원뿔 형태로 상하로 겹쳐놓은 복원뿔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색입체의 아래쪽은 검정, 위쪽은 흰색, 수평 방향의 끝은 순색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8등분하여서 나누어져 있습니다.